사람은 누구든지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그 관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관심을 꿈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문명이 이만큼 발달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편안한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 꿈이 없다면 다른 피조물, 즉 동물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삶 하나하나에 분명한 뜻과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신앙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목적에 반응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태도가 바로 꿈이다, 신앙의 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두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두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귀한 교훈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목적,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은 오늘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 땅 위에 두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대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예수님 대신 감당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시계가 우리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할 때 그 시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 자동차는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고장난 시계나 고장난 차와 같은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헨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번쩍이는 관, 시체를 넣어두는 관과 같다.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탈 때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 존재한다.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에는 동감하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선교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명령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두 가지 사명을 교회에 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120여 명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던 모임, 그 기도하던 모임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위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주목과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모이기를 힘썼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가는 오늘날의 교회가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은 잘 지켰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을 감당하면은 그들이 너무나 게을렀다고 하는 말이야.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이 가장 세상에서 우수한 복된 민족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했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더했다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증거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의 땔감들이다 하는 것이 그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의 좋은 분위기, 그것도 성령 충만한 좋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구태여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이런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생각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이라는 것과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도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이지만 물이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은 그런 썩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복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대내적 사명, 즉 교회 안의 사명이 있고 대외적 사명, 교회 밖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바로 이것이 교회 안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사명은 이런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금방 교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좆사오니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전주가 필요한 대로 다 갖다 쓰는,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그 교회를 두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내려가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물질 문제, 돈의 욕심 때문에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무서운 일이 거기에 벌어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귀한 모습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데, 교회 내에 이 그룹 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한 형제같이 내 것 내 것 없이 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파당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내려가 보면 그것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반목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 교회 안에 교회, 교회 안에 이 파가 생길 때 그 교회는 이미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파, 저런 파, 누구 파, 이런 파가 생길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는 또 다른 교회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로 교회 밖에는 또 다른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나마리아는 우리 믿음교회가 하나면 족합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믿음교회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대고, 교회 밖에서 수근수근대고, 이럴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도 역시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의 교회나 교회 밖의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바로 이 파당 문제예요. 파당 문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도 그리스도파다 그런 사람들은 좀 낫죠. 그렇죠? 나는 예수파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도 체험하는 능력도 나타났지만 바로 이 파당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 교회나 교회 밖의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갑니다.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른 교회관이 없기 때문에 모임은 서로 싸우는 거라 말이에요. 서로 나뉘어서 파워게임이나 하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하고 싶어도 못 거하시죠. 그래도 신앙 문제, 진리 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보면 전부 이해관계예요. 주도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시겠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도 했죠. 우리만을 강조하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핍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인들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두신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내려가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라 그랬습니다. 큰 핍박.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지는 우리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매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셨는데 바로 이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경우가 우리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금이 좋은 분위기에서 안주해버린다면 지금이 좆싸우니 여기가 좆싸우니 우리가 좆싸우니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하게 만드실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거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처음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방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런 아주 연약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얼마 불행입니까?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종교와 신앙이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그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려요. 어디로 옮깁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로 옮깁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이방 도시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몹쓸 이방 도시였다면,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촛대를 옮기십니다. 안디옥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된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13장, 사도행전 13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축복을 빼앗기게 된 이유가 있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의 명령, 교회의 사명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니까 성령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도 나가서 증거는 했습니다. 증거는 했지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국한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동족들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예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는 이방 민족들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해도 꼭 자기 동족들에게만 전했다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선교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를 뺏긴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떡을 떼고 교제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나 이런 좁고 부드러운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 복된 분위기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좋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는가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갖게 하셨는가, 그 사명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지식과 가진 것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달리 많이 배웠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가 생각해야 돼요. 남달리 물질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남달리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건강의 축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진 그것이 오히려 자기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를 오히려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반드시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이 사나마리아의 분위기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것으로 끝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분위기 좋은 믿음교회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교회 생명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는 이제 분위기 좋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분위기 좋은 것에만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시리아에 지금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50여만 명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50여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이 안디옥까지 피난을 가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쓰시려고 축복하십니다. 성령 충만했고 말씀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기독교 무대에 선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중요한 첫 장을 열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모습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1절에 나오죠. 바나바 거기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루기오는 지금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 튀니지 공화국입니다. 튀니지,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튀니지 사람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다음에 마나엔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임금의 동생으로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학자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반을 바울이 썼죠. 얼마나 위대한 학자인지 모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른 지방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루살렘 교회같이 파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당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당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 쓰시지도 않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었던 교회죠. 섬김이 있었던 교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금식할 때 기도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기도가 있었던 교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친히 받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안디옥 교회는 큰 도시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를 몇 명을 통해서 했습니까? 12명이에요. 12명. 12명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느냐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정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쉬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으로 타락되었을 아합 당시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아합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린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때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지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예산 없어서 못해요. 사람 없어서 못해요. 적어서 못해요.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산 없고 사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사람 적어서 안 되잖아요. 오병의 역사 아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시죠?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기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 못해라고 하는 말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 엊그저께 파수어 장로교회 가셨던 분들 그 목사님 통해서 다 들으셨죠. 못해신앙, 못해신앙, 못해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못해, 못해 그런다. 저도 못해신앙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3년 동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쳐서 목사 만들겠습니다. 나와보라 그러세요. 못해신앙 별거 없습니다. 예? 물론 아무 없는 것보다 낫죠. 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못해신앙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못해신앙이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못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태라는 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지 기도합시다. 두고 봅시다. 바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이제 우리의 믿음교회는 사나마리아에 있는 한 적은 모퉁이에 있는 교회지만 본격적으로 선교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세계의 선교의 역사에 우리 믿음교회가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밖으로는 안디옥 교회같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안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믿음교회는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힘차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대하는 그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일의 열정을 가지고 충성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넘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협력성교가 아닌 파송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예비하신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것과 같은 그 추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